날이 아주 좋습니다. 과연 이 태양광 충전기로 스마트폰 고속 충전이 될까요? 그리고 빛이라는 말만 들어도 발광하는 이 빡빡이 아저씨는 누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프팀의 심프입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을 빠르게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접이식 태양광 고속 충전기를 만들어보고 2019 서울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태양광 패널은 빛을 전기로 바꿔줍니다. 이 작은 패널은 3W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패널을 병렬로 연결해야 하는데요. 자, 3W가 9개, 최대 27W까지 생산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인지 비교하자면 요즘 별 3개 고속 충전기가 15W에서 25W인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 봅시다. 이번 난이도는 별이 2개! 가장 먼저 이 태양광 패널이 고장가 되었나 안 되었나 상태를 봐야 합니다. 테스터기, 즉 멀티미터기로 전압을 측정해보면 자 보세요, 전압이 아주 잘 나오죠. 나머지도 전부 검사 완료. 자 계획은 이렇습니다. 접이식이며 모든 패널을 병렬로 연결하여 퀵차저 3.0 고속 충전 모듈로 충전이 될 수 있게 할 겁니다. 인두기를 준비해주세요. 사용하실 때 조심조심, 잘못하면 폭발 수도 있습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를 준비해주세요. 전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요. 이것은 태양광 패널에 각각 전압이 다를 때 전기가 다른 곳으로 역류하지 않게 하여 패널 손상을 방지하고 전력 손실을 줄여줍니다. 쇼트키 다이오드 방향을 잘 보시고 이 다리를 확 꺾어줍니다. 그리고 일부분을 잘라줍니다. 패널의 플러스 부분에 납땜을 해줍니다. 납땜 방법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에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그냥 잡으면 핫 뜨거우니까 라디오 펜치를 사용해 다이오드를 잡아주며 납땜! 납땜 연기는 좋지 않으니까 환기 필수예요. 자 이렇게 총 9개를 똑같이 해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빨강 검정 전선을 준비해줍니다. 빨강 전선을 다이오드 띠 부분에 납땜을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을 다른 패널에 납땜, 또 여기서 다른 패널로 납땜. 자 이렇게 3개씩 병렬 연결 납땜을 시켜줍니다. 짜잔, 이렇게 간단하죠. 검정 전선은 마이너스 부분에 납땜해줍니다. 빨강 전선처럼 3개씩 병렬 납땜을 해줍니다. 납땜만 하실 줄 아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납땜은 장비 빨, 가끔 손목도 풀어줍니다. 풀지 않으면 웃기기 때문이죠. 개소리입니다. 3개씩 연결한 걸 다시 저 3개로 병렬 연결을 할 겁니다. 자, 빨강 전선 납땜! 가운데에서 3묶음 병렬로 연결될 수 있게 점프 점프 해줬습니다. 검정 전선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제 퀵차저 3.0의 고속 충전 모듈을 준비해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못생겼죠? 모델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위치가 다르니까 유의해주세요. 자, 이 모듈에 각각 선을 납땜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태양광 패널 아무 곳에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병렬이기 때문에 한 놈만 조지면 모두가 연결되는 것이죠. 짜잔! 핵심은 전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권장드립니다. 태양광 패널을 휴대할 수 있게 접이식으로 만들 겁니다. 저는 가죽을 사용하겠습니다. 고급스럽게 가죽 뒷면에 배치해주시고 조심조심 뒤집어주세요. 전선 납땜 부위가 노출돼서 걱정되신다면 깹톤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전기엔 전기 테이프가 있다면 전자엔 깹톤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 뒤집어서 정렬해주세요. 뒤로 정렬! 기준 산멸 종대 행대로 해쳐모여! 그리고 꿀꿀이 본드 같은 걸로 붙여줍니다. 자 깔끔하게 정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삐져나온 다이오드 다리를 확 잘라줍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테두리를 글루건으로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자, 자와 커터칼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필요없는 가죽을 패널 기준으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손 조심하세요. 훅 갑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패널에 붙어있는 비닐을 싹 제거해주세요. 새 제품 개봉하는 이 느낌 아주 좋습니다. 싹!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휴대가 가능하죠. 무게는 LG 그램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모듈과 전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군요. 이건 그냥 디자인이란 모르는 군대 출신 센스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쁘게 꾸며보세요. 자 보세요, 마치 고구려 철갑옷 같죠. 이걸로 비비탄 정도는 막을 수 있겠습니다. 접을 수 있으니 여러 형태로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용해볼까요? 거거싱!
테스터기로 측정해보니 13V나 나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랑 USB로 연결하면 짜잔! 스마트 고속 충전이라고 뜹니다. 기체저 모듈이 아주 잘 작동되는군요. 충전이 쭉쭉 잘 되고 있습니다. 날이 쨍쨍해서 전류가 잘 나오고 있나 봅니다. 날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날엔 등산 가서 4달러 버거킹을 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 태양광 고속 충전기는 날만 쨍쨍하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유연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 이 패널을 가방에 달면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는 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개꿀이죠. 이것이 바로 무료 에너지. 태양님께 항상 감사하세요.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태양광 충전 자전거도 만들 수 있겠죠. 옥상이나 베란다에 이렇게 이불 널듯 설치도 가능하죠.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접이식 태양광 고속 충전기를 다양한 곳에 적용해 보세요. 자, 태양광 고속 충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태양광 이외에도 전 세계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비전 그리고 제품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컨퍼런스인 2019 서울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에 방문해봤습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는 2004년 독일에서 시작되어 금년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로서 개최국 정부와 렌21이 공동 주최하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지금부터 구경하러 가시죠. 세계 각국 유명 인사들이 오셔서 재생에너지 확산과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주제인 정책 및 시장 설계, 도시, 혁신적인 신에너지 시스템, 사회 경제적 혜택, 금융, 기술 및 산업화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많았습니다. 전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32A. 예, 엄청납니다. 형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설치하는데? 보통 2,500. 아, 완전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니네요. 정상하게. 예. 아. 아, 수소차구나, 수소차. 오, 태양광. 이거 집에 한 3대 정도 있으면은 PC 열어둘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야우. 크다. 진짜 거대합니다, 이게. 진짜 키보다 커요. 혹시 여기 태양광은 어떤 태양광? 저희는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구조물이 필요한데 네. 저희는 보시는 여기 보이는 지붕재 패널을 생산을 합니다. 네. 이 지붕재 패널은 단순 지붕재가 아니고 네. 지붕재와 태양광 구조물을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형 패널이에요. 아. 네. 네, 우리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제 이 스테터 구전자거든요. 가만히 예. 있고 저희 미니카의 모터 보시면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브러쉬하고 예.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전기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실제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한 10미터. 아, 10미터요? 예, 작습니다. 사이즈가 아. 사람 이게 아마 사람이 설 수 있을까요? 예. 사람 어, 더 큰 것도 있나요? 대수력은 이제 뭐 대미에서 100미터 정도. 어, 100미터요? 그런 거 이제 프란시스 스펙에서 예. 큰 사이즈거든요. 이거는 10메가 이상이면 큰 사이즈라고 그러고 예. 이런 거 소수력 한 5메가. 어, 지금 이거는 어, 너무 아까부터 지나다니신데 예. 봤는데 어, 이거 너무 신기해요. 뭔가요? 재생에너지. 예, 예. 어, 그 재생에너지 좀 평상시에 관심 좀 많으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말했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태양광. 태양광. 야! 태양! 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사님 이름 뭐? 심프입니다. 저는 이름 뭐? 빨간맨. 오케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앞으로의 발전도 매우 기대되는군요. 재생에너지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대세이죠. 산유국인 사우디도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접이식 태양광 고속 충전기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작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별이 두 개라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들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재생에너지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